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의 저자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나도 밤나무과의 밤나무 앞에 나도가 붙어서 나도 밤나무 비슷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나도 밤나무가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나도 밤나무는 꽃이 피었을 때참 꽃이 특이하고 신기하고 아주 다른 꽃에서 볼수 없는 아주 특이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근데 요 꽃이 특이할 뿐만 아니라 꽃에서 구수하면서도 달콤한 꿀의 향기가 넘쳐나죠. 꿀의 향기가 그득하게 되는 것이 바로 나도 밤나무인데 그 향기가 꽃에서만 나는 게 아니라 나도 밤나무의 목재에서도 또한 목재를 태우게 되면은 그 꿀의 향기가 크득하게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요 나도 밤나무의 이름을 이렇게 한자로 포치라고 합니다. 포치. 포치라고 쓰니까 이게 도대체 머릿속에 와서 닿지 않는데, 요 취라고 하는 것은 취사도구, 그러니까 음식을 끓일 때 불을 붙인다. 그런 뜻이죠. 불을 붙이고, 불을 붙이에 목재에다가 불을 붙이면은 포자는 포말이 일어난다. 포말, 거품이 일어난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불을 붙이면 거품이 일어나면서, 꿀의 향기가 진하게, 강하게 나오는 나무가 바로 나도 밤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가 나도 밤나무라고 하는 나무인데, 나도 밤나무의 꽃을 보면 밤나무하고 전혀 다르죠. 꽃이 전혀 다르고, 열매도 밤나무하고 전혀 다릅니다. 열매도 다르고, 꽃도 전혀 다른데 왜 밤나무라는 말이 들어가서 나도 밤나무다 하고 우기고 있을까요? 그건 바로 요잎 때문입니다. 잎이 밤나무 잎하고 너무나 닮아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밤나무 잎은 어떻게 생겼는데요? 밤나무 잎은 이렇게 생겼죠. 밤나무 잎은 이렇게 생겼는데 밤나무 잎이나 보면은 밤나무 잎이나 나도 밤나무 잎이나 거의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나도 밤나무의 잎은 길이가 최고 30cm까지 큽니다. 그래서 잎의 길이가 최고 30cm까지 큰 것이 나도 밤나무인데 반해서 나도자를 뺀 우리가 밤으로 먹는 밤은 최고 20cm 정도까지 됩니다. 그래서 잎의 크기가 약간 작으면은 그냥 밤나무이고, 거기에 비해서 잎의 길이가 30cm 정도로 더 크면은 나도 밤나무다. 이렇게 일단 잎의 크기로 구별을 합니다. 잎의 모양은 거의 비슷하죠. 비슷하고, 그리고 가장 또 정확한 구별 방법은 잎의 뒷면을 보는 것입니다. 잎의 뒷면을 보면 요게 잎의 뒷면에 요게 중심맥이 있고, 이렇게 견맥이 갈라지는데 요 뒷면을 보면은 이러한 털이 보입니다. 여기도 털이 보이고 이렇게 털이 보이는데 요 털이 황갈색의 털입니다. 황갈색의 털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이 나도 밤나무인데 나도자를 뺀 밤나무의 털은 보면은 이렇게 중심맥에 있는데 맥위에 털이 있는데 잎의 뒷면을 보면 이런 뭔 하얀 점들이 잔뜩 많이 있습니다. 이런 하얀 점들이 잔뜩 많이 있는 요 점들을 좀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요 하얀 점들을 우리들은 한자로 선점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샘점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선이라고 하는 요 말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샘이라는 뜻이고 요 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에서 물이 퐁퐁퐁퐁 솟아 올라오는 것을 바로 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샘이라고 하는데 요 하얀 점에서 액체가 솟아 나온다. 그런 뜻으로 요것을
하얀 점들을 샘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얀 점들이 있기 때문에 요 잎을 손으로 만져서 뒷면을 만져서 손에 냄새를 맡아보면 밤나무 특유의 향긋한 향기가 나게 되는 이유가 바로 요 잎 뒷면에 하얀 샘점을 아주 촘촘하게 빽빽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밤나무죠. 이게 밤이 달리는 밤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나도 밤나무는 보면은 잎의 뒷면에 샘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황갈색의 털만 가지고 있고 샘점이 없으면은 나도 밤나무이고 샘점을 가지고 있으면은 밤나무다. 이렇게 잎의 모양이 비슷하기 때문에 요 나무도 나도 밤나무라고 우길 수 있었던 거죠. 우길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였죠. 그리고 키도 좀 비슷하죠. 나도 밤나무의 키를 보면은 키가 10m에서 20m까지 정도 자라는 갈잎,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는 큰 키나무, 교목입니다. 그래서 10에서 20m 정도 자라는 것이 바로 나도 밤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밤나무는 그 키가 보면 조금 작아서 한 15m 정도, 그래서 거의 비슷하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이러한 비슷하기 때문에 밤나무처럼 나도 밤나무라고 우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나도 밤나무입니다. 근데 요 나도 밤나무의 꽃을 보면은 요 하얀 꽃이 이렇게 잔뜩 피어 있는데 요게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가 있고 가지의 끝에서 6월달에서 7월달경에 이런 하얀 꽃이 피는데 이 피는 모양이 원뿔 꽃차례죠. 이렇게 원뿔 모양으로 이렇게 사진으로 보면 이렇게 삼각형이 되는데 실제로 보면 원뿔 형태입니다. 그래서 한자로는 원추화서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원뿔 꽃차례에 이렇게 많은 꽃들이 다닥다닥 열리게 되는데 아래쪽에 있는 꽃차례는 길고 위쪽으로 갈수록 꽃차례가 짧아져서 전체적으로 삼각형 형태의 원뿔 형태를 이룬다. 그리고 이 길이는 15에서 25cm 정도로 커다란 꽃차례를 이루게 되는데 이 꽃차례 속에 있는 이 하얀 꽃들을 한 개를 따로 보면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아주 특이하고 신기한 꽃이 피게 되는데 이 꽃 하나는 지름이 3mm 정도로 아주 작은 꽃들이 이게 다닥다닥 아주 많은 꽃들이 모여서 원뿔 꽃차례를 이루게 되는데 이 꽃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죠. 특이하게 생겼는데 우리가 보통 꽃잎이라고 하는 이러한 꽃잎들이 하나 둘 셋 커다란 꽃잎이 세 개가 보입니다. 근데 이 안쪽에도 꽃잎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도 하나, 둘, 셋, 지금 세 개의 작은 꽃잎이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안쪽으로 오므라들어서 오므라져 있는 이러한 형태로 암술을 감싸고 있는 상태. 이러한 꽃잎을 우리들은 안쪽 꽃잎이라고 하고 바깥에 있는 이 세 개의 꽃잎은 바깥쪽 꽃잎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바깥쪽 꽃잎은 이렇게 둥글죠. 바깥쪽 꽃잎 세 개는 둥근 원형이고 안쪽에 있는 요 꽃잎은 줄꼬리라고 하죠. 선형. 붓으로 줄을 쭉 꼬아 놓은 것처럼 길게 돼 있는 이러한 모양을 줄꼬리라고 하고 한자로는 선형이라고 하는데 이 선형의 꽃잎은 위로 올라오다가 이렇게 안쪽으로 중간 쪽으로 가운데 쪽으로 오므라들어 있습니다. 안으로 오므려서 암술을 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암술을 가리고 있는데 이 꽃은 또 특이하게도 이 꽃은 특이하게도 이 꽃 꽃봉오리 상태에서 아직 꽃이 피기 전에 이러한 꽃봉오리 상태에서 꽃봉오리 속에서 꽃밥이 터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꽃이 피기 전에
요 속에서 꽃밥이 터져서 꽃가루가 요 속에서 날아간다 하는 아주 특이하고 신기한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여기에서 이게 터져서 꽃밥이 꽃이 피었을 때 보면 항상 꽃밥은 이렇게 터져 있는 상태다. 이런 상태로밖에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합다리 나무하고 나도밤 나무의 꽃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특징인데 이 꽃 속에는 여기에 안쪽 꽃잎 속에 제가 암술이 있다고 했는데 그 암술은 나중에 꽃이 떨어지고 나면 이러한 암술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꽃잎이 이 바깥쪽에 하나, 둘, 세 개의 바깥쪽 꽃잎하고 안쪽 꽃잎 세 개가 다 떨어지고 나면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렇게 꽃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그 속에서 이러한 꽃받침도 보이게 되는데 이 꽃받침의 길이가 한 1mm 정도로 아주 작죠. 1mm로 작고 요 꽃은 전체적인 지름이 3mm 정도 되는데 여기에 요 속에 이렇게 동그란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보입니다. 근데 요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에는 털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다리 나무는 요게 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합다리 나무는 털이 있지만은 나도밤 나무는 요게 씨방,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에 털이 없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요 암술대는 이렇게 길게 올라오죠. 그래서 요 암술대는 꽃이 피었을 때는 이렇게 안쪽 꽃잎이 가리고 있어서 보이지 않다가 꽃잎이 다 떨어지면 보인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꽃을 피는 것이 나도밤나무죠. 근데 요 나도밤나무는 꽃이 피었을 때 요 꽃에서 달콤하고 고소한 향기가 꿀향기가 납니다. 꿀향기가 가득 퍼지게 되는 나무가 꽃이 피었을 때 꿀향기가 널리 퍼지게 되는 나무가 나도밤나무죠. 나도밤나무인데 여기에서 나오는 꿀의 향기가 특이하게도 이 나무의 줄기에서도 그 향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줄기에서도 나오는데 요 줄기를 잘라서 불을 떼보면은 불을 붙여보면 줄기가 타면서 요 줄기가 탈 때는 특이하게도 줄기에서 거품이 뽀글뽀글 난다고 합니다. 거품이 뽀글뽀글 나면서 그 거품이 나면서 요 줄기에서 향기가 나는데 그 향기가 바로 꿀의 복밀의 향기. 꿀의 향기가 달콤하고 고소한 꿀의 향기가 가득 번지게 된다. 불에 탈 때 꿀의 향기가 가득 번진다 하는 것이 바로 나도밤나무죠. 그래서 꽃에서도 또 줄기에서도 꿀의 향기가 가득 번지는 나무가 나도밤나무입니다. 이 나도밤나무하고 꽃이 똑같은 것이 바로 합다리나무죠. 이 합다리나무도 보면은 조금 전에 보았던 나도밤나무하고 꽃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꽃의 모양이 똑같아서 이 바깥쪽 꽃잎이 세 개가 있고 안쪽 꽃잎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 꽃잎 속에는 여기 바깥쪽 꽃잎과 안쪽 꽃잎의 사이에 요 속에 요 뒤쪽에 안쪽 꽃잎의 아래쪽 요 속쪽에는 수술이 들어 있는데 요 바깥쪽에 있는 요 수술 두 개는 완전한 수술이라고 하죠. 여기에서 우리가 꽃이 똑같기 때문에 요거 가지고 나도밤나무의 꽃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에 수술대가 두 개가 올라오고 이미 터져버린 꽃밥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렇게 수술대와 꽃밥을 가지고 있는 수술대와 꽃밥과 수술대를 모두 갖추고 있고 암술대도 갖추고 있는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쌍성꽃이라고 하고 이렇게 수술대에 수술대도 있고 꽃밥도 가지고 있는 꽃밥 속에 꽃가루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수술을 우리들은 완전한 수술이라고 하고 요 완전한 수술이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 하나 두 개의 완전한 수술이 있는데 헛수술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요 꽃잎과 요 꽃잎 사이 안쪽 꽃잎과 바깥쪽 꽃잎의 사이 요 속에 숨어서 보이지는 않지만은 요 속에는
헛수술이라고 하는 가짜 수술이 요게 보통 3개 정도 들어 있습니다. 헛수술이 3개 정도 있고, 완전한 수술이 2개 정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가짜 수술인 헛수술을 우리들은 한자로 가웅예라고 말을 하고, 우리말로는 헛수술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헛수술이 3개, 완전한 수술이 2개. 이것이 바로 이 나도 밤나무의 꽃과 합다리 나무의 꽃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래서 합다리 나무에서도 완전한 수술이 두 개가 있고, 이렇게 완전한 수술이 두 개가 보이고, 요 밑에는 가짜 수술인 헛수술도 두 개를 가지고 있고, 요 암술대는 조금 전에 보았던 나도 밤나무의 암술대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나도 밤나무의 암술대는 보면 이렇게 끝이 동구스름한 기둥 모양으로 막대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합다리 나무의 암술대는 보면 합다리 나무의 암술대의 끝은 좀 뾰족한 느낌이 나는 이러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으로 두 나무는 꽃의 모양은 거의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하고, 또한 열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열매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굳은 씨 열매, 핵과라고 하죠. 이렇게 핵과라고 하는데, 핵과, 한자로 핵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굳은 씨 열매라고 하는데, 이러한 합다리 나무는 열매가 가을에 빨갛게 있게 되죠. 빨갛게 있게 되고, 이게 핵과 굳은 씨 열매이기 때문에, 이 굳은 씨 열매의 대표적인 것이 복숭아가 있죠. 그래서 복숭아의 열매 구조하고 같은 굳은 씨 열매 핵과를 하고 있는데, 복숭아의 열매처럼 여기에도 여기 합다리 나무에도 이 합다리 나무에도 열매 껍질이 얇은 열매 껍질이 있고, 열매 껍질을 속에는 복숭아처럼 액즙이 많이 들어있는 열매살 과즙이 들어있고, 그 속에는 복숭아처럼 커다랗고 딱딱한 씨앗이 들어있다. 커다랗고 딱딱한 씨앗이 굳은 씨앗이 들어있다 해서 굳은 씨 열매 핵과라고 하는데, 요거 나도 밤나무도 또한 열매가 같습니다. 나도 밤나무도 이렇게 덜 익은 열매는 요 초록색이지만은 다 익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있고, 빨간색으로 익은 열매는 핵과이고 굳은 씨 열매이기 때문에 복숭아 열매와 똑같은 구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조금 전에 보았던 합다리 나무하고 똑같은 굳은 씨, 딱딱한 열매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이 나도 밤나무입니다. 그래서 나도 밤나무하고 합다리 나무는 둘다 이렇게 굳은 씨 열매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요게 밤나무는 굳은 씨가 아니라 굳은 껍질. 이름이 아주 비슷해서 이렇게 굳은 껍질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굳은 껍질 열매, 이 밤나무는 견과라고 하죠. 조금 아까는 핵과라고 해서 복숭아의 열매하고 구조가 같다고 했는데, 이 밤나무는 견과라고 해서 굳은 껍질 열매고, 굳은 껍질 열매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잣이나 호두가 있죠. 호두나 잣은 껍질이 아주 딱딱하다. 딱딱하고 딱딱한 껍질을 깨고 들어가면은 그 속에 우리가 먹게 되는 과육이 들어있다. 열매살이 들어있다 하는 이러한 굳은 껍질 열매를 맺고 있는 것이 바로 밤나무죠. 그래서 밤나무는 참나무과이기 때문에 참나무와 거의 같은 이러한 도토리와 같은 열매가 비슷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밤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너도 밤나무, 나도 밤나무, 너도 밤나무 많이 헷갈리는데, 이 너도 밤나무도 도토리처럼 참나무과 식물입니다. 참나무과 식물이기 때문에 도토리나 밤 같은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밤나무의 열매하고 거의 비슷한 이러한 껍질이 단단한 이러한 굳은 껍질 열매, 견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은 껍질 열매를 가지고 있고, 밤나무처럼 여기 열매를 싸고 있는 이러한 밤송이의 가시 같은 것이
요 깍쟁이에 이렇게 달려 있죠. 이렇게 깍쟁이에 달려 있는 이러한 딱딱한 이러한 비늘 조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인편이라고 하고 비늘 조각이라고 하고 이 전체는 각두라고 하죠. 각두라고 하는 깍쟁이라고 하는 도토리의 모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각두라고 하는 깍쟁이인데 이러한 도토리 모자 같은 깍쟁이 속에 씨앗이 딱딱한 씨앗이 굳은 껍질 열매, 껍질이 단단한 호두처럼 껍질이 단단한 견과가 맺히는 것이 바로 노도밤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나도밤나무는 딱딱한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니라 복숭아 같은 핵과가 맺히고 굳은 씨가 열려 있다. 굳은 씨를 가지고 있다 해서 요 씨앗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합다리 나무의 씨앗과 나도밤나무의 씨앗과 합다리 나무의 씨앗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한데 이렇게 딱딱한 씨앗이 열매 속에 들어 있다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으로 나도밤나무와 노도밤나무도 구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